아, 존심편입니다. 존심편은 마음을 보존하는 글. 이게 맹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은 잡으면 있고 놓아버리는 놓으면 도망간다. 제가 이렇게 저는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란 마치 토란 잎사귀에 고여 있는 물방울과 같다. 어느 한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지면 그쪽으로 또르륵 올라가 버리거든요. 심지어는 여기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마음이 글이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 진짜 마음을 잡는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이제 마음을 잡는 공부를 쭉 써놨습니다. 경행록에 온 좌밀실을 여 통구하고 경행록에 이르기를 좌밀실 은밀한 곳 그죠? 밀실에 앉아 있는 것을 마치 통구 굿자는 이게 길거리 굿자예요. 사방팔방으로 다 통하는 길, 즉 만인이 다 보는 그런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함부로 나쁜 짓을 하겠어요? 만인이 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여기고 우 촌심을 여 육마면 가면 관이라 어짜는 이게 억어할 어짜인데 지금 말은 운전할 운짜나 마찬가지예요. 촌심 한치 디는 마음. 즉, 자기 마음 운전하기를. 마치 이게 육마라는 게 뭐냐면요. 옛날 수레를 끌을 때 참마와 복마가 있거든요. 이 수레를 끌을 때 앞에 말이 대개 이제 여섯 마리는 큰 거고, 네 마리가 끝이요. 그럴 때 밖에 있는 것을 이제 참마, 속에 있는 것을 복마 이래요. 그럴 때 양참, 양복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마와 복마, 이 여섯 마리 말이 하나만 삐뚤어지면은 이게 수레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가지런하게 똑같이 힘을 균등하게 쓴다. 즉, 공평무사하게 쓴다. 그런 말로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 몰아가기를 마치 여섯 마리 말이 나란히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가게끔 몰게 되면, 즉, 마음을 그렇게 쓰게 되면 가면 관이라 허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딱두 자로 줄이면 뭐죠?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신독 공부지요. 격양시에 이르기를 격양시에 이르기를 부귀를 여장 지력구인된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을 지력 이 장자는 가질 장자로 해석을 하자고요. 지력을 가지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혜의 힘으로써 구해진다면 중리연소 합홍우라. 중리는 공자님의 자예요. 즉 공자님 같은 분은 연소에 아주 젊었을 때에 봉후 후작 제후에 봉해주는 것에 합당했을 거다 이거죠. 지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자님 벌써 했을 거다 그 얘기죠. 그런데 못 하셨잖아요. 세인은 불회 청천의 하고 세상 사람들은 청천의 의미를 청천의 의도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 신심 반야순이라 공자는 부질없이 공연히 그러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반야순 반자는 이제 자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밤새도록 걱정만 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수에 자기 할 도리를 할 뿐인데 괜히 그냥 그걸로 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근심만 하고 있다 이거죠. 근심해도 될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밑에 그 격양시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요. 한번 보세요. 송나라 때 소옹이라는 사람. 소옹은 소강절이라는 강절은 호거든요. 우리 강절 소 선생할 때 그분입니다. 이 소강절 선생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우는 주자왈하는 그런 있죠. 그런 그 주자학 정자왈하는 정자 그분들의 학문을 최초로 열은 저 문을 열고서 이렇게 열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송학 즉 송나라 때 학문이죠. 송학을 열었던 주창자 또는 개창자 이 정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이분은 이제 그 숫자적으로 주역을 풀이한 분입니다.
형행노계운 자밀시를 여통구하고 어촌심을 여육마면 가면관이라 격양시에 온 부귀를 여장치려 구인대 중리연소 합봉구라 세인은 불해청천의하고 공사 신심 반야수니라.